안녕하세요. 로드매니저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7월 24일에 진행되는 트레킹 행사를 안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올립니다. 7월 중순 들어오면서 이제 완연한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 트레킹이나 등산을 다니기가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더운 날씨에 한 발 한 발 걷기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두 배 이상 힘이 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7, 8월에는 보통 계곡이나 바다를 찾아서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어설프게 부산 근교에서 더운 날씨에 어정쩡하게 트레킹을 하기보다는 시원한 계곡에서 캠핑과 함께 트레킹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 7월 24일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4일 하루 동안 캠핑할 캠핑장은 대원사 계곡 끝에 있는 유평마을의 캠핑장입니다. 먼저 짧은 트레킹으로 시작을 해서 긴 캠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트레킹은 캠핑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백운계곡입니다. 백운계곡 트레킹 코스는 계곡을 끼고 걷는 시원한 숲길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7km,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짧은 거리의 힐링 코스입니다. 24일 아침에 부산과 장유에서 각각 출발을 합니다. 정각 12시에 백운계곡 주차장에서 합류를 해서 약 7km 정도 되는 백운계곡의 트레킹 코스를 걷고 캠핑장으로 이동해서 캠핑을 진행합니다. 트레킹을 하지 않으실 분은 백운계곡에서 모였을 때 캠핑장으로 먼저 가셔서 계곡에서 물놀이 하시면서 쉬고 계시면 됩니다. 캠핑장으로 바로 가는 팀은 대영씨가 인수를 합니다. 트레킹을 마치고 오후 3시쯤 캠핑장에 도착해서 먼저 출발했던 팀과 합류해서 계곡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가 캠핑할 캠핑장은 대원사 계곡 끝에 있는 유평마을의 조용한 캠핑장입니다. 이 캠핑장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 곳이라서 일단 사람들이 별로 없고 조용합니다. 대원사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도 맑고 깨끗합니다. 최근에 장마로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된 계곡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잡은 캠핑 사이트는 3개입니다. 사이트 외에 사이드 공간들이 넓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과도 조금 떨어진 별도의 공간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주변에는 100년 가까이 된 나무들이 사방에서 병풍처럼 쌓여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나무 그늘이 덮고 있어서 햇빛 한 줄기 허용하지 않는 천연 타프가 있는 완벽한 그늘입니다. 텐트는 총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용 가능한 인원은 15명입니다. 당일 차량은 부산에서 2대, 장유에서 1대, 총 3대가 움직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참석 의사를 남기신 분이 총 8명입니다. 오늘이 16일이고 아직 행사일이면 10일이 남아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특별한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참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로드매니저 박대표였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